오늘 첫 소식은 3위 명민호 속보입니다. 제주의 상에서 뒤집힌 채 발견된 뒤 침몰한 어선 명민호의 선미가 오늘 인양됐습니다. 인양 과정에서 선원 시신 항구가 발견됐는데 인양된 선체 안에선 실종자가 없었습니다. 박천수 기자입니다. 해경 보트가 사이렌을 켠 채 빠른 속도로 이동합니다. 오늘 오후 1시쯤 제주항 서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발견된 시신 항구를 육상으로 옮기는 겁니다. 지문 감식 결과 3위 명민호 실종 선원인 66살 장모 씨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이 3위 명민호 선체 일부를 육상으로 인양한 건 오늘 오후 1시 20분쯤.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두동강 났고 색도 바랬습니다. 인양된 선체는 3위 명민호 선미 부분으로 사고 당시 선원 5명이 구조대에 생존 신호를 보냈던 곳입니다. 해경은 선미 내부에 나머지 실종자들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습니다. 해경은 정밀 감식 결과 선미 아래층에 있는 선실 벽면이 완전히 파손됐다며 이 파손된 부분으로 실종자들이 유실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 숨진 채 발견된 선원 66살 장모 씨도 선미 쪽 하부에 있다가 유실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경은 한국인 선원 1명과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3명 등 나머지 실종 선원 4명을 찾기 위해 수색 범위를 더 넓히기로 했습니다. 약 한 50km 이상 이렇게 범위를 잡고 함선 한 24척 정도를 동원해서 지금 해상 수색을 할 예정이고 육상도 해안가를 중심으로 약 한 55km 지점을 한 천여 명 정도. 해경은 인양된 선미를 제주항으로 옮겨 국과수 등과 합동 감식을 벌여 정확한 사고 원인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천수입니다.